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현장에서는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농협 중에 인건비 손실을 보는 곳도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일할 수 있는 농촌 인구가 줄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숙식까지 제공해야 해 일거리가 적은 소규모 농가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나 이틀 단위로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용하는 대규모 농장도 일거리가 몰리는 시기에 추가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때만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인건비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번기에 급등하던 사설 인력 중개소 이용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농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사업 시행을 맡은 지역 농협이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한 달에 21일치의 월급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70곳으로 늘리고 사업비도 현재 6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운영을 합격점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의 특성상 일정이 비거나 날씨 등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날의 손해는 오롯이 이들을 고용한 지역 농협이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생활이나 우리 현지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농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문가의 양성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서희동입니다.